제가 4개월 전에 메인보드에 5V ARGB 단자 하나로 RGB 펜을 몇 개까지 연결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기로 했는데요. 어쩌다가 보니까 지금 하게 됐습니다. 펜은 10개를 준비했고요. 10개까지만 돼도 뭐 괜찮다고 봅니다. 펜은 세고탭에서 나온 FE12 펜이고요. 이거는 제가 산 겁니다. 펜에는 이게 Y자로 ARGB를 연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Y자로 계속 연결을 해보면서 광량이 몇 개째 줄어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PWM은 연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연결했고요. 광량이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는 제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 펜에 들어있는 LED 개수에 따라서 오차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세 개째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약해졌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네 개째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네 개까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광량이 줄어들지 않고요. 다섯 개째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뒤에 거에 변화가 있으면 광량이 줄어든 거예요. 조금이라도 느낌이 오면. 다섯 개까지 일단 변화가 없습니다. 잘 됩니다. 여섯 개 갑시다. 10개 된다니까. 여섯 개째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섯 개도 문제 없이 잘 연결됩니다. 보통 이제 앞에 세 개, 뒤에 하나가 네 개, 네 개는 되는 거고, 이제 상단을 달면 일곱 개가 되잖아요? 일곱 개는 돼야 돼. 일곱 개째. 일곱 개도 잘 됩니다, 지금. 자, 여덟 개째 갑시다. 그 전에는 그냥 어렴풋이, 아, 몇 개까지 되면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조립을 했는데, 저도 이제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될것 같아서 해보는 겁니다. 이거 LED가 많이 박혔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달렸네. 이게 LED 개수로도 하더라고요. LED 몇 개까지 가능하다. 또 이러면 또 LED 개수 갖고 또 계산할 수도 있잖아요. 자, 8개째 연결해 보겠습니다. 8개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금 LED가 96개. 96개도 문제가 없고요. 9번째 끼면은 LED 100개 넘어갑니다. 108개네요. 머털도소와 108요게. 연결. 9개째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LED 108개. 야, 이거 몇 개까지 되려나? 이거 20개 되는 거 아니야? 20개 되면 이거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전력이 부족하면 깜빡거리거나 이제 약해지죠. 근데 얘는 전혀 문제가 없네요. 펜이 좋아서 그런가? 아, 협찬 받은 것도 아닌데. 자, 마지막 10개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10개도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펜이 좋은 거야? 보드가 좋은 거야? 이걸 많이 단다고 불이 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오늘 실험은 실패인가? 또뭐달거 없나? 지지기도 한번 달아보죠. 얘를 연결했을 때좀 깜빡거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잘 된다. 하나씩 하기 귀찮으니까 한 방에 또 갑시다. 펌프에 LED 있고요. 펜또 3개 추가되죠. 오늘의 실험 실패. 아, 이거 어떻게 하면 깜빡거리가 없을 수 있어. 또 연결, 또. Y차 쳐가지고, 여기 LED가 60개 박혔을 거예요. LED 60개 박힌 스트립 연결해 보겠습니다. 3분배를 쳤고요. 잘 돼. 하나 더 연결해 볼게요. 야, 이거 무한인데, 진짜. 와, 이게 지금 펜몇개 들어간 거야? 펜 5개는 들어간 거잖아. LED가 60개니까. 10개, 10개, 10개. 펜이 30개. 펜을 30개더라도 광량이 줄어들거나 깜빡거리거나 하지가 않네요. 이게 무슨 조화냐. 선이 그렇다고 막 뜨겁거나 하지도 않아요. 장시간 사용했을 때는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알수 없으나 펜 개수로만 따지자면 지금 몇 개까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영상은 참고만 해 주십시오. 자, 전기! 끝! 클라크 켄트님, 요우 클라크 켄트님 참견하셨습니다.